제가 지난주에 롯데그룹의 형제 경영권 다툼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 좀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신동민 회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 예, 보도국입니다. 예. 뭐 롯데홀딩스 임시주총 큰 이변은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전해진 것처럼 어제 일본 도쿄에서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이변 없이 신동빈 회장의 승리로 끝이 난 겁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대주주 자격으로 임시 주총까지는 소집을 할수 있었지만 의결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서 경영진을 교체하는 데는 실패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신동빈 회장이 작년 7월이었죠. 경영권 분쟁이 터진 직후 열린 두 번의 주주총회에서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일본 주주들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입증한 셈이 됐고요. 양국 롯데그룹의 원톱으로서 입지를 단단히 하면서 계열사 상장이라든지 그룹 개혁을 변함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이번 결과가 이렇게 나긴 했습니다만은 또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여기서 그만둘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여기서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예,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아직 갈 길이 참 멉니다. 어제 주총 직후에도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이 주총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 경영진 해임을 계속 시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전 부회장은 특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주총에 부당한 압력이 개입됐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롯데홀딩스 지분 27.8%를 가진 종업원 지주회를 계속 설득해서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다시 한번 경영진 해임을 시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롯데그룹은 이번 주총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경영활동 방해라든지 갈등 조성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또한 신전 부회장 측 측근들에 대한 경고도 롯데그룹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 조성 행위가 신전 부회장 주변의 일부 측근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들은 롯데의 경영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없이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형제 간의 갈등이야 해가 갈수록 점이 가격입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경영권 분쟁이 올해 안에는 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하게 좀 어떤 내용인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역시 핵심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정신 건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될 전망이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종업원 지주회를 설득한다 하더라도 신격호 총괄 회장의 판단력이 온전치 못하다는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신전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주장할 명분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오는 9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신 총괄 회장의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두 번째 심리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정신 감정을 위한 병원 지정, 또 입원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 성년 후견인 지정 여부는 6월을 전후로 해서 나올 걸로 관측이 되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경영권 분쟁이 완전 종결 혹은 지속 분쟁으로 갈릴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대호 기자, 신격호 네. 총괄 회장의 판단력이 만약에 이상이 있다라고 결론이 난다면 진짜 이제 끝난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신전 부회장의 경우에는 더욱 궁지에 몰릴 수도 있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지난 1월에 일본 광윤사를 상대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취소 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최악의 경우에 광윤사 대표이사직까지 잃어버리고 또 롯데홀딩스에 대한 광윤사 의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게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았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신총괄회장 지분 한 주를 넘겨받으면서 광윤사 지분 과반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광윤사에서 신동빈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고 또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신총괄회장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법원에서 신총괄회장 위임장에 효력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그 위임장을 바탕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끝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다만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시다시피 롯데 쇼핑이라든지 롯데 제과,
이런 계열사 지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주주로 남으면서 끊임없이 롯데 경영에 간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같은 경우에야 큰 이변 없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한 또 법원의 판단도 중요해질 것 같고요. 신 전 부회장은 또 어떻게 계속 대응을 해나갈지도 저희가 예의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롯데 이야기 뭐 어느 정도 마무리,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으면서 저희가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봤고요. 이어서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